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이어폰 리뷰를 할 텐데요. 오늘 이어폰 리뷰를 할 제품은 KZ-AS10이라는 모델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 자체가 너무 프로용으로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채널이었는데 QCY라는 걸 통해서 QCY-T1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리뷰를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리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이 제품이 딱 보였어요. KZ-AS10을 리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제가 KZ 거를 좀 검색을 했고 찾아봤더니 국내에서는 그 당시에 잘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았고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오더를 해서 AS10이라는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맨날 중국에다가 오더만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 봐요. 이것도 한 두 달인가 세 달 있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막 소포로 들어와 있는 제품들 열다 보니까 아 맞아 이 제품 내가 구매했었지 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거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박스도 열고 개봉기도 찍고 다 찍어놨어요. 일단은 찍어놓고 그래놓고선 제가 청음을 따로 했습니다. 예, 청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것을 리뷰해드리는 날이 된 것이죠. 예, KZ사에서 나오는 AS10 이거 외에도 신제품도 뭐 다른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다른 거 리뷰해주세요 라고 올라온 글들이 좀 있는데 그 제품 네 다시 한번 더 제가 또 한번 구매해서 리뷰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우선 AS10 모델 이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네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부터 얘기해볼게요. 네 장점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금액대가 제가 기억에 5만원, 6만원, 그 다음에 배송료 포함해서 한 6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당시 제가 살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쌀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포장이라든지 외형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일단 갖고 온 제품이 딱, 괜찮다. 뚜껑을 딱 여는 순간부터 안에 있는 구성물들이나 이런 게, 야, 이거 비싸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좀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가치가 있어 보이는 케이스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 되게 간지나요. 간지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아, 안에 보게 되면 안에 이 BA 드라이버가 있는 게 다 보이고요. 안에 있는 회로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안에 이렇게 회로들이 보이는 걸 봤을 때에는 괜찮다. 지금 보게 되면 그냥 다이나믹 드라이버도 보이고 그 옆에 이제 BA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게 보이면서 와 멋있다. 야 네가 이건 뭐야? 라는 남들의 관심을 한몫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외형 자체도 저희들 프로 쪽에서 사용을 하는 인이어 이어폰, 그러니까 인이어 형태, 무대 위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쓰는 가수들의 인이어 형태를 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형. 외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두 번째 장점으로 볼게요.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얘가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BA 드라이버를 안에 있는 걸 세보진 않았지만 광고에서는 BA 드라이버가 다섯 개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BA 드라이버 다섯 개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운데 다이나믹 드라이버도 보여요. 사실 정 가운데 보게 되면 여기 다이나믹 드라이버까지 보이거든요. 도대체 드라이버가 몇 개야? BA가 4개에 다이나믹이 하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BA 드라이버 5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가격대에 그렇게 BA 드라이버를 많이 넣을 수 있나? BA 드라이버가 사실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다 때려 넣지? 싶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해서 BA 드라이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드라이버처럼 보이는 게 안에 또 있다라는 거.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 돈 가격만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점은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이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이 사실 굉장히 괜찮게 나와 있어요. 케이블 자체를 이제 꼬임을 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매듭 모양으로 되어 있는 꼬임이 과히 나쁘지가 않고요. 이런 꼬임 때문에 말 그대로 케이블이 잘 꼬이지가 않아요. 꼬임 때문에 케이블이 꼬이지가 않는다. 나 좀 이상하지만 케이블이 잘 꼬이지가 않고요. 케이블이 생각보다 튼튼해 보이고 상태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장점으로 볼게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블 상태는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케이블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빼서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걸 네 번째 장점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 장점은 20Hz까지 저음이 아주 탄탄하게 잘 나온다는 것. 저음 재생 능력은 잘 나온다는 것을
장점으로 할게요. 장점 이게 다예요. 단점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단점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최대한 뭐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단점을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단점은 이게 그 외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커요. 예. 저는 블루투스보다도 큰 것 같아요. 예,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도 큽니다. 요새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도 크고 유선 이어폰인데 유선 이어폰이 왜 이렇게 크지 싶을 정도로 외형이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외형을 보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외형, 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하나의 단점으로 볼게요. 크기죠, 크기. 크기를 단점으로 볼게요. 두 번째는 착용감이에요. 이 착용감인데 이 착용감이 조금 웃깁니다. 어느 쪽이 라이트지? 이쪽이 라이트 같아 보이는데. 네. 이 착용감이 실제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네, 착용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귀 안쪽에 이렇게 착 착지를 해서 뭐 착용감이 과히 나쁘진 않거든요. 이 안쪽에 딱 들어가는 게 때문에 과히 나쁘진 않은데 뭐가 나쁘냐면 잘 안, 다 안 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좀 다 안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튀어나와요.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게 기존에 있던 블루투스라든지 다른 이어폰들은 안쪽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얘는 들어가지 않고 겉에 걸쳐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착용감이 약간 묘해요. 예, 약간 묘합니다. 그래서 이 착용감이 저는 조금 단점 두 번째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가 커널형 이어폰인데도 불구하고 차음이 잘 안 돼요. 네, 밖에 소리가 잘 들려요. 예, 밖에 소리가 잘 들리고 차음이 잘 안 돼요. 심지어 이거 끼고선 음악을 좀 크게 들으면 밖에 사람들이 알아요. 밖에 사람들이 알아요. 무슨 음악 듣는지 알아요. 저희 아들이 알아요. 무슨 음악 듣는지. 그 정도예요. 소리를 좀 볼륨을 올리면 밖에서 들려요. 그래서 차음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닥 좋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하우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에 공명을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BA 드라이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이나믹 드라이버까지 들어가 있어서 소리가 막 한꺼번에 막 새 나온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차음력이 조금 낮은 거 세 번째 단점으로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부터 음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해상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탁해요. 네. 드라이버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거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여러 개가 있으면 드라이버들끼리의 약간의 미세한 차이나 시차나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 소리가 하나의 이쁜 소리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개의 나눠져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걔네들끼리 겹치면서 약간의 여러 가지 간섭들을 만들거든요.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조금 뿌예요. 약간 블루투스 듣는 듯한 느낌? 예,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지금 최근에 고급형 블루투스가 아니라 조금 저급형 블루투스 듣는 듯한 약간 좀 뿌연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걸 한 네 번째 단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점은 고음이 굉장히 탁해요. 예. 고음이 한 10K 이상의 소리, 그러니까 10kHz 이상의 그 고음력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되게 명확하지가 않고 고음은 있는데 뭐라 그러지? 탁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뿌옇고 탁하고 많이 중첩되어 있고 겹쳐있고 원래 소리가 아닌 고음이 막 겹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고음이 되게 탁해요. 예, 되게 탁한 고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섯 번째 단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점은요. 톤 밸런스예요. 이 톤 밸런스는요. 안 맞아요. 예, 그냥 안 맞아요. 너무 3kHz 대역이 너무 부스트가 되어 있고요. 3kHz만 부스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로 이제 그 톤 밸런스가 이렇게 찍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가 조금 톤을 맞춰보려고 EQ를 적용을 해서 EQ를 좀 깎아보려고 했는데 안 깎여요. 안 깎이고 그걸 깎아버리면 다른 대역대가 같이 줄어들면서 소리가 더 이상하게 바뀌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언제 그러냐면 톤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스파이크처럼 올라갔을 경우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여서 봐야 돼요. 이거는 해상도를 일반적인 3분의 1 옥타브의 밴드 위스로 보게 되면 그런 이런 스파이크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64분의 1이라든지 뭐 128분의 1 같이 아주 정밀하게 해서 보게 되면 아마 스파이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스파이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3kHz 근처에서. 그리고 3kHz, 6kHz, 8kHz 여기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스파이크들이 막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줄이려고 그냥 일반적인 EQ를 쓰게 되면 그 근처가 같이 다 줄어들면서 소리가 굉장히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톤 밸런스도 안 맞고, 네, 좀 스파이크도 많이 들리고 해서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이거는 조금, 네, 톤 밸런스는 조금 심각하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그 음질은 그닥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전혀 맞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인기가 많다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들었던 이 AS10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을 한 번 더 시도를 해볼게요. 다른 제품 한 번 더 시도해서 둘 다 똑같다. 그리고 하면 이제 KZ사의 제품을 안 듣는 걸로 하는 거고, AS10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이걸 청음을 할 때 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는지를, 종합적인 평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을 보시고선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프리비전스였고요. 마지막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